통합당에선 일부 공천 결과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공관위가 또 거부하면서 공천 내홍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관위는 공천이 배제됐던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두 곳의 지역구에 대해선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사례란 단어까지 쓰며 공천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 최고위가 제의를 요구한 지역은 막말 논란 민경욱 의원이 공천 배제됐던 인천 연수울, 김용호 위원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최홍전 맥쿼리 투자자산운용 대표가 공천돼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을 등 여섯 곳입니다. 황 대표의 이런 행보는 김종인 선대위 체제 출범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통합당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김종인 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공천 잡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최고위 요구대로 민 의원 등 두 명에게 경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막말 논란 민경욱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는 구제를 한 건 공천개혁 후퇴란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공관위는 반면 서울 강남을, 부산 북강서울, 부산 부산 진갑, 경남 거제 등 네 곳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위가 요구한 여섯 곳 중 네 곳을 공관위가 거부한 셈인데 공천 내용이 시작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